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기욘 커츠 모스 에보 코팅제입니다. 기욘코츠는 올해 초 기존 코팅제 라인업에 에보라는 명칭을 붙이며 대대적으로 리뉴얼했는데요. 기존 화학식을 개선해 내구성과 내화학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전문가용 코팅제 Q2 모스 에보를 네미온이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제품은 오리지널 패키지 모스 코팅제가 50ml 들어있습니다. 일반 중형차 2대분 혹은 한 차에 2번 곁바를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좋은 코팅용 어플리케이터가 들어있고요. 코팅 후 관리제인 Q2M 큐어까지 들어있는 나름 알찬 구성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스 에보를 시공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무락스와 다르게 모스 에보는 한번 시공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코팅제입니다. 따라서 시공할 때 기존에 있는 왁스층, 오염물은 말끔히 제거하고 모스 에보가 차량 표면에 바로 맞닿아 시공되고 고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스 에보는 매우 작은 고분자로 개발되어 차량 외부 투명층의 미세한 숨구멍에 침투해 코팅층을 구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린 코팅 전 준비는 필수이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코팅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면 패키지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터를 활용해 모스 에보를 발라줄 건데요. 코팅을 시작할 때에는 어플리케이터에 넉넉히 덜어내어 원단을 충분히 적셔주고요. 한 번에 바르는 면적은 최대 차량도 한 개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어플리케이터를 차량 표면에 잘 밀착시켜서 빠진 곳 없이 바르면 됩니다. 도포 후 30초 이내 화면과 같이 작은 거품이 떠오를 때가 타월로 닦아낼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타월은 앞뒤 혹은 두 장을 사용하면서 잔사가 남지 않도록 잘 닦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량 전체를 시공하면 됩니다. 모스 에보의 작업성은 10점 만점에 9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포할 때도 걸리는 느낌도 없었고 닦을 때에도 코팅액에 타월이 끈적여서 붙는 느낌도 적었고 잔사 처리도 매우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작업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바로 색감입니다. 바르는 순간 색을 풍부하게 하면서 고급스럽게 바꿔주는 느낌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색감의 차이는 일반적인 무락수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퍼포먼스고 코팅제로도 이 정도 느낌을 구현하는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scene until something better came along. 이렇게 시공을 완료하면 최소 24시간 동안은 세차 금지, 그리고 비나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시공 후 초기 경화를 마쳤을 때 발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수 성능은 10점 만점에 9.5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작은 비딩부터 형성되어 시팅까지 흠잡을 곳이 없는 모습입니다. Promise you the world tonight, I'll show you what I've got. Your body speaks my language and you read me like a book. This night means forever and so does me and you. 그럼 일정 기간 주행 후 세차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카샴푸와 워시미트를 사용해 표면을 닦았을 때 거품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팅제가 가진 강력한 발수력과 셀프 클리닝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입니다. 만약 발수력이 약하거나 셀프 클리닝 능력이 약했다면 거품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스 에보 코팅 후 세차 시 코팅층 위에 오염이 살짝 얹힌 느낌으로 고압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오염이 제거되었고 프리워시 없이 중성 카샴푸를 활용한 미트질만으로도 깨끗이 세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i, let's go. Al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weather forecast today. Today's forecast, a lot of sunshine, blue skies, marine clouds. Just a perfect day to go outside and relax. That's your forecast. We'll be right back. Yeah, sunny days, sunny days, sunny days. No clouds in the sky, but I get away. Feels like it's been a freaking decade. Sorry, don't call me, cause I'm gonna be on break. Sunny days, sunny day, make way. All the stress and doubt, yeah, not today. Feels like it's been a freaking decade. Sorry, don't call me, cause I'm gonna be on break. Got the Tropicana, fresh cut sushi on a platter. Brandy, honey, it don't matter, shots. Till I drop, drop, gonna be 24-7. Golden hour like a boss. And they say, yo. 자, 네미온의 모스 에보 코팅제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모스 에보는 전문가용 제품의 탈을 쓴 일반 소비자용 코팅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편하게 작업할 수는 있는데 성능은 프로샵에서 시공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 작업성, 발수력은 그 어떤 코팅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팅 후 풍부하게 살려주는 색감은 네미온도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사실 코팅제로 쨍한 광을 연출하기는 쉽고 기존의 많은 제품들이 구현을 하고 있지만 모스 에보처럼 색감 차이가 크게 나면서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주는 코팅제는 흔하지 않고 이런 점 개인적으로 큰 점수 주고 싶습니다. 지속성 부분은 시공 후 1개월 동안 발수력 부분에 손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중성 카샴푸와 관리제인 큐어를 잘 활용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좋은 발수력으로 코팅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차 출고 후 영맨표 유리막 코팅을 못 믿는 분 혹은 프로샵 시공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모스 에버로 직접 시공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미온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충분히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미온은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